날씨가 너무 좋은 거예요. 창문을 보고 있으니 뛰어나가고 싶더라고요. 그래서 회사를 탈출하고 VR 체험하러 갔어요. 제 꿈은 하늘을 나는 거예요. 열기구를 타면 비슷한 기분이라도 느낄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. 하지만 현실은 달랐어요. 높이 올라가서 부딪히기만 했거든요. 손놀림이 현란하죠? 사실은 조종법을 몰라서 막 누른 거예요. 눈 감고 멀미도 하고 있었고요. 내장까지 울렁거리는 기분이었어요. 두더지들의 매끈한 머리를 보자마자 백차장님이 떠오른 건 기분 탓일까요? 온 힘을 다해 쳤어요. 보고 있죠, 차장님? 제 마음입니다. 오늘 제 일탈은 여기까지가 아니었어요. 빠라바라 바라밤! 비트의 정우성이 된 기분이었어요. 오토바이에 제 몸을 맡기고 자유를 즐겼거든요. 가자! 사실 저희는 어색한 사이예요. 리액션조차 함부로 못하겠더라고요. 제 손은 갈 곳을 잃었고 그의 손도 마찬가지였어요. 티셔츠의 표정이 제 기분을 대변해주는 것 같죠? 와, 빠져들어간다. 꿈같은 시간이었어요. 다음 탈출은 어디로 갈까요?